안돼. 로맨틱 잭들이 탈출하고 하이어로 가라. 그렇게 탈출 많이 원하시면 한번 하이어 ANL 팀장님을 몰래 만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빈첸입니다. SNS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이병재, 출생 빵빵윤센 4월 20일, 신체 180 아니고 179인데 180이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력 인천연성고 중퇴. 네, 반학기 다니고 자퇴했고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내용의 가사와 음악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특징으로 이 점에서 원지와 많이 비교되었다. 근데 원정이랑 공통점이 많았죠. 그래서 그 형한테 찾아가서 자주 찡찡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히드밀리아는 플로우의 유사성으로 얘기가 많았으니 이로 인해 서로 디스전까지 했다. 저는 사실 그거 녹음을 하면서도 이게 디스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히드밀리 형이랑 잘 지냅니다. 첫 등장부터 말을 잘 하지 않는 과묵한 캐릭터로 큰 인상을 남겼다. 사실 이는 엠넷의 악마의 편집 탓도 있다. 그게 악마의 편집이라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잘 살려준 편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취미와 특히 악기를 잘 다루는 편인데. 뭐야, 시리야, 시 너 아니야, 가만히 있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아니야, 조용히 있어줘. 악기를 잘 다루는 편인데 피아노와 기타를 할 줄 안다. 진짜 이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음악으로 타고났지만 또 노력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하나 꽂히면은 그걸 무조건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는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공부는 못해요. 공부를 잘 안 하고. 제가 검정고시로 졸업을 한 사람인데 엄청 벼락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합격은 했는데, 저보다 멍청한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걔네도 붙더라고. 아, 본인의 가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는 우울함에 손을 잡고라는 믹스테이프 있는 노래 미처리 된 니 인욕을 모아먹을게 라고 한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 당시에는 너무 사람이 좀 정신 진짜 안 좋아서 아픈 저런 가사 쓰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김시메와 XXX 빌리 아일리시의 팬이나 인스타스토리에 교미 스밍 인증으로 올리기도 한다. 너무 좋죠, XXX. 진짜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팬입니다. 옛날에 어쩌다가 김시메 형님이랑 같은 공연을 하게 돼서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유독 카피 논란이 많은 래퍼다. 카피 래퍼로는 김시메, 노엘, 키드멜리가 주로 언급된다. 엄청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랩을, 이게 랩을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6월에 유사인간 정규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고 알렸다. 제2의 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에이, 안 돼요 그건. 아직도 들을 앨범 단위로 들었을 때 큰이 저한테는 최고의 명반이에요. 래퍼들 중 이센스를 상당히 존경한다고 아이콘TV와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언더케 이센스 본인 등판 영상에서 짤막하게 나왔다. 네,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참, 나무위키에서 자기 자신의 문서나 몇몇 사람의 문서를 편집한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나무위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동안에 나무위키를 좀 더 사실적으로 고쳐주고 왔어요. 재밌더라고요. 안 돼. 맨 첫 번째. 안 돼. 근데 저 여기 그저께 갔다 왔어요. 뭔가 갔다 바다 보고 싶어서 여기 방파제 올라가는 바다 딱 보이거든요. 차올까봐 뒤로 나고 내가. 그냥 휘적휘적 바닥바닥. 가사 3년 후에 난 존나 뜨겠지. 소름. 알고 있었습니다. 자만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전 저를 엄청 믿었어요. 3년 안에는 그래도 내가 위치할 만큼은 위치하겠다고 저 당시에 믿고 있었어요. 이제 본인 등판 나오냐? 멜론 본인 등판 PD 계정인데 빈첸 노래 듣고 있니? 본인 등판 PD님 계정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오, 신기하다. 빈첸 힙겔 보면 좋겠다. 빈첸 그냥.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마지막 트랙의 회고록에 쓰일 사진이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목을 매달았어요. 매달고 팔힘으로 여기를 잡고 살라고 발버둥 친 사진이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일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지금 사진이요. 빈첸 유튜브 빈첸 중 최소 20명 떨거짐. 근데 저는 사실 벗는 게요, 몸이 좋아서 벗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유사인간이라 만들 때 지구에 처음 온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인간이 인간다웠으면 좋겠어서 악세사리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벗었어요. 빈첸 쇼미 좀 나왔으면 나와서 실력 X거품 인증하고 나라 가보자. 제가 그래서 안 나가요. 전 제 실력을 알아요. 거기 가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래퍼 출신 래퍼 랭크 정리한다. 필독. L랭크 영비 김하온, 2.5랭크 빈첸 이영지 지스트 김농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님들은 빈첸의 실력인 음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음악이나 실력은 좋지만 힙합이라는 장르가 인성과 논란이 함께 동반되는 장르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제가 힙합 아티스트
아티스트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힙합 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거기서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고 음악이 맞으면 같이 힙합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제가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빔 채널 집 유사인간 발매 플러스 트랙 리스트 공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로맨틱 팩트 탈출하고 하이어로 가라. 그렇게 탈출을 많이 원하시면 한번 하이어 ANR 팀장님을 몰래 만나가지고. 농담이고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빈첸 킬링벌스 보고 편견이 깨졌네요. 지금 듣고 왔는데 좀 설레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사람 연습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정이 되어간다는 글을 보면은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킬링벌스 하면 연예인임. 연예인은 아니지만 너는 킬링벌스를 못할 거야. 멍충아. 54,228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겼어요. 50206이네요. 아원이랑 너무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코드 예전에 진짜 계속 듣고 해서 순수하게 100번 넘게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바코드가 지금까지 들은 랩 중에 최고예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병재 하트 하트 하트. 예,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때인 것 같아요. 하원 병재 커플링 좋아합니까? 아니요. 명반 붙이자.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전혀 당당하지 않은 앨범입니다. 다들은 정말로 괜찮아 어제도 오늘도 팔을 다시 걷긴 해도, 이 노래 쓸 때도 많이 힘들었죠. 너무 많은 사랑과 너무 많은 미움을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이 곡 어머니가 들으면 정말 퍼무실 듯. 방송 나오기 전에 그냥 혼자 음악할 때 엄마 아빠한테 하나도 안 들려줬는데, 제가 방송 유명해지고 나서 그걸 듣고 며칠을 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19금?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다. 이것은 나라인가 깜빵인가. 좋아해 주시는 10대 분들이 많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19금이 안 걸리도록 가사를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콜드2 진짜 잘 들었는데 요즘에 소식이 없음. 7월 9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시작합니다. 너 같은 진실한 음악이 없다. 저는 유사인간이라는 앨범을 만들 때 메모장 맨 위에 그렇게 썼어요. 진심에서 나온 가사가 아니면 절대 쓰지 말자. 제가 다음날에 가사 쓴 거 봤을 때 좀 진심이 안 담겨있으면 다 그냥 지웠어요. 눈송이라는 앨범이고요. 다된 빈첸의 오반 뿌리기.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오반영이랑 작업한 거를 회사에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반영을 좋아하고 오반영이 저를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17살 때 오반영 공연 보겠다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갔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형이에요 제가. 형제 탈루팩 하자. 발좀 틀어다가 아무 일 없이 욕먹는 거 보기 힘들어. 약간 그런 게 되게 큰 거 같아요. 제가 힙합 레이블 안 가고 그냥 그런 회사를 가서 있는 게 멋이 없게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저도 나가겠지만 그냥 불만이 없어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펑이요. 레전드 듀오 인정합니다. 물론 하원이가 저를 요즘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아직도 잘 치근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아원 빈첸 셋이서 음원 냈으면 좋겠다. 좋죠. 사실 진영이 형한테 이번 앨범 피처링 두 번을 까였거든요. 하지만 진영이 형이 막 진짜 핑계 안 대고 노래 다 들어보고 해보려 했는데 자기랑 잘 안 묻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돌 병지 욕하시는 분. 빈첸 좋아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욕먹는 거 싫죠? 우리도 싫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욕 바지가 아니에요. 제발 생각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솔직히 좀 힘들어요. 맞아요. 욕을요 제 팬분들에 대해 욕하는 건 좀 속상해요. 서로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주도록 합시다 우리. 빈첸 4달 첫 정규 유사인간으로 컴백. 이거는 20살 때 제 얘기예요. 타이틀곡이라는 아이 빼고는 모든 가사를 20살에 다 썼고요. 엄청 힘들어 했을 때 그냥 힘들다고 찡찡대는 노래들이에요. 네, 이거 내고는 이제 엄청 우울하거나 그런 음악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LA 커뮤니티 여러분, 빈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사랑과 응원 이러고 등록하면 돼요? 예. 아, 감사합니다. 원더케이.